민준이가 500문자 하고 있습니다. 497문자. 오케이. 자, 그래서 그들은 공원에서 놉니다 라는 표현을 먼저 시작하네요. 그들이 공원에서 놉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They play the harp.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하자 치죠. 오케이. 누가 다 여기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볼까요? At the park가 무슨 뜻이니까? 그 공원에서 라는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어디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At the park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앞에서 뭐라고 물었길래 They play at the park라고 하는 거죠? Where are they예요? Today예요? Today play. 그렇죠. Where do they play?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Where do they play? They play at the park.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 그들은 그 공원에서 놀지 않는다라는 얘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They 그 다음 그렇죠. Don't play at the park.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하다시를 가지고 묻거나 그렇다고 대답하거나 아니라고 대답할 때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훌륭합니다. They play at the park.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것은 책상 위에 있어요.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It is. 그리고 It is it? 다시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까? 자, it is. 그래. It is on 뭐 어느 거? 오케이. Okay. 위 업은 어디로고요? 뭐뭐 위에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죠. 그거는 책상 위에 있다. It is on the desk. 이거는 뭐할때 했냐? 비동사가 이다란 뜻도 있고 있다란 뜻도 있다란 얘기할 때 있습니다. 자, 그러면 on the desk가 그 책상 위에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응? 아니, on the desk의 뜻이 뭐예요? 책상 위에란 뜻이죠. 그러니까 책상 위에라는 말이 여섯 가지 질문 배웠잖아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그래서 on the desk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ere is it? 이라고 물어보죠. 그거 어디 있어? Where is it? 예를 들어서 너의 책은 어디 있어? 하고 싶으면
헤이, 너의 책은 어딨니? 하고 싶으면 얘 대신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ere's your book? 됐습니까? 너의 집은 어딨니? 하고 싶으면 Where's your hous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전부 다 your book, your house 전부 다 암만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딴 거. 그것은 책상 위에 있니? 해볼까요? 그것은 책상 위에 있니? 그렇죠. Is it on the desk?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은 책상 위에 없다 하고 싶으면 그렇죠. It isn't on the desk. 이렇게 하면 책상 위에 없다. 이게 비의 동사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방법들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그 중에 is니까 is고요. It is on the desk. 오케이. up은 위로란 뜻이야, 그냥. 어디로요? up 자체가 어디로야? on the desk하고 on하고 up은 달라요.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날씬하니라고 물어보는 표현이네요. Is he thin? 그렇죠. 그는 날씬하니?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날씬하다면, yes. He is thin. 그러니까 만약에 날씬하지 않다면 no. He is not 줄이면 isn't thin. 그 다음에 그는 뚱뚱하다. fat 이런 것도 배웠죠. 오, 민준이 열심히 익혀왔네요. 마찬가지 비동사가 한번더 나왔네요. Is he thin? Is it thin? Yes, he is. No, he isn't. He's fat. 계속해서 그는 누구니? 그렇죠. 계속해서 선생님이 셔플을 해놨는데 비동사가 나오네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는 나의 사촌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는 나의 사촌이 아니다. 그렇죠. 비동사로 묻고 답하는 거 이런 거 배워봤습니다. Who is he? Who is he? 그다음 계속해서 그들은 그 게임에서 승리하지 않습니다라는 이 표현을 하라는데요. 오케이, 그렇죠. They don't win the game.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그렇죠, 하다시죠. 그러면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기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Do they win the game?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긴다. 그들은 이긴다라는 표현은 그들이 게임을 이긴다는 they win the game. 그래서 하다시 들어있을 때 누가다 they win 이 속에 들어있던 do를 이용해서 이기니 do they win 그다음에 또 do와 not을 합쳐서 이기지 않는다 이런 것들 규칙들을 배웠죠. 잘 이해하고 있네요. They don't win the game. 계속해서 얘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나의 여동생과 나의 형은 어떻게 노니 누가다부터 만들까요? 예, 누가다부터 만들면 Okay,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뭐 하다시죠. 그리고 여기에 plays가 아닌 이유는 그렇죠. My sister and my brother는 안만 길어봤자 그들이 논다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걔들이 놀아. They play. My sister와 my brother가 놀아.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그러면 이게 묻지 않는 말이니까 묻는 말. 나의 여동생과 나의 형은 노니? 바로 갑니까? 그렇죠. How? 그렇죠. How? 전 이렇게 긴 것도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좋은 거예요. 걔들 어떻게 놀아라고 줄여 생각하면 이거기 때문에 How do they play? How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그랬더니 원래 대답은
your sister and your brother는 즐겁게 논다. Your brother and your sister, your brother play. How 에 대한 대답? Joyfully였습니다. Joyfully의 뜻이 뭐였더라? 재미있게, 즐겁게란 뜻이에요. 있습니까? Joyfully. 자, 그런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대답하는 사람은 your sister and your brother 대신에 그렇죠. They play 엄마야. They play joyfully. 됐습니까? 하다씩 가지고 묻고 답하는 건데 두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How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How do my brother and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두 맞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나는 행복하다. 그렇죠. I am happy. 줄였으면 그렇죠. I'm happy.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렇죠. I'm not happy. 내가 행복한가? 그렇죠. Am I happy? Okay. 그래서 be 동사 가지고 문장을 가지고 노는 세 가지 방법. 맞습니까? 오케이. 근데 나는 행복하다라는 이 대답은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물었을까? 그렇죠. How? 그렇죠. How are you? 너 어때? 라고 물었죠. Okay. Are you? 라고 물었으니까 I am 이라고 대답하고 How는 어떤 또는 어떻게니까 어떤 시를 사용해서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니? 그랬더니 어떻다? 행복하다. How are you? I'm happy.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비동사로 있었던 문장이었고요. 이거 얘가 가려서 안 보이네. Okay. I'm happy. 계속해서 우리는 튼튼해요. We are strong.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튼튼한가? 그렇죠. Are we strong? 오케이. 우리는 튼튼하지 않다. 그렇죠. We are not 줄여서 이렇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We are not 이렇게 줄였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We aren't strong. Aren't로 줄였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Strong. be 동사 들어있는 문장. We are strong. 계속해서 다음 문장. 자, 계속해서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좀 새로운 거 해볼까? 이거 해보자. 어? 이거 해보자. 나의 아빠는 무엇을 만드십니까? 그래서 누가 더부터 만들어 볼까요? 네, 네. 나의 아빠가 무엇을 만드시니? 에, 누가 나의 아빠가 뭐 한다? 만든다. 만드신다나 만든다나 똑같은 얘기예요. 영어에는 특별히 그 말이 특별히 한 건 없기 때문에 나의 아빠가 만든다라는 표현을 먼저 만들면 My dad make 이렇게 하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비동사가 어디 있어? 하다시. 그래서 두 들어있는 경우, 더 들어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나의 아빠가 만드시니 하고 싶으면 My dad make? 오케이. 그럼 문장 완성하면 되겠네요. 나의 아빠가 무엇을 만드십니까? What does my dad make? 되겠죠. What does my dad make?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은 너의 아빠는 쿠키를 만드신다죠. 하지만 너의 아빠 대신에 그래서 그는 쿠키를 만든다 라는 대답이었죠. 그는 쿠키를 만듭니다가 뭐였더라? 그렇죠. He makes cookies. 됐습니까? 그래서 does he make 했더니
He makes라고 대답하고요. 무엇을 만드는지 물었더니 쿠키를 만든다고 하죠. 자, 뭔가 영어 문장의 특징이 계속 똑같은 특징이 보이죠? 아닙니까? 오케이. 그냥 계속해서 아니야, 그녀는 그 공원으로 걸어가지 않아. 이런 거 묻지 않는 말이니까 바로 만들면 될것 같고요. No. She. Doesn't walk to the park. At the park은 그 공원에서 온다고. 맞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하다시죠. 그 중에 뭐가 들어있는 경우? Does. 그러면 여기서 그녀가 그 공원으로 걸어갑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그녀가 너그 공원으로 걸어갑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Does she walk to the park? 이렇게 물어봤죠. 만약에 너의 엄마는 공원으로 걸어가시니 하고 싶으면 그렇죠. Does your mom walk to the par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your mom은 대답하는 사람 my mom 대신에 she를 쓴 거죠. No, my mom. Does your mom walk to the park? No, my mom doesn't walk to the park. 할걸 귀찮으니까 여자 한 명이니까 나의 엄마는 she로 이렇게 바꿔 쓰는 거 이런 것도 배웠죠. 오케이. 훌륭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빠르게 달리 묻는 말이니까. 오케이, 너는 달릴 수 있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넌 달릴 수 있다? You run. 오케이. 자, you run은 you의 뜻은 너는 이거 run은 달리다니까 you하고 run을 합쳐놓으면 너는 달린다 아닌가요? 그렇죠. You can run이라고 해야지 너는 달릴 수 있다가 되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그렇죠. 양념치 중에서 능력을 얘기하는 캔이죠. 그러면 뭐 이제 묻는 말 만들면 되겠네요. 너 빠르게 달릴 수 있니? 그렇죠. You can run을 그렇죠. Can you run으로 바꾸면 묻는 말. Can you run fast? 오케이. 그랬더니 그래 나는 빠르게 뛸수 있어. Yes, I can. 만약에 못하면 No. I can't. 이게 양념치 들어가는 문장이었죠.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오케이. 이해도가 훨씬 높아졌